네,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에 곧 상륙한다고 하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11월 12일부터 공식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디즈니의 열렬한 팬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영어 공부 차원에서 디즈니 플러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저처럼 90년대에 어린이 시절을 보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일요일 아침마다 기다리는 프로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TV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서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이 디즈니 만화를 본 기억이 다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영어 공부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가끔 국내에서만 살았는데 영어 스피킹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나 혹은 유튜버들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죠? 디즈니 만화를 열심히 봤습니다. 네, 물론 그분들은 아마 더빙판이 아니라 영어판으로 보셨겠죠, 어렸을 때.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언어라는 건요, 공부의 영역이 아니라 관찰의 영역이라는 거죠. 좋아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덕질의 힘이 바로 언어를 잘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고학력의 공부를 이뤄내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굉장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 스피킹을 하고 말을 떼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공부적으로 언어를 접근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조금 바꿔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영화로 영어를 가르치는 이유도 현재 뭐 인턴, 어바웃 타임, 라라랜드, 그리고 에밀리 인 파리스, 넷플릭스 시리즈죠. 저는 이런 살아있는 콘텐츠로 언어를 배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넷플릭스보다 이 디즈니 콘텐츠가 영어 공부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대부분 디즈니 콘텐츠의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물론 뭐 애니만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유명한 이 디즈니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스토리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영어 공부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즈니 콘텐츠는 되게 가족적이고 교훈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에는 애니만 있을까요? 아니죠. 디즈니와 픽사뿐만 아니라 마블 시리즈가 있죠. 그리고 스타워즈 시리즈,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 네, 다큐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스타 브랜드라고 해서 디즈니 플러스가 ABC 방송국과 20세기 스튜디오와 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킹스맨이나 데드풀, 타이타닉, 뭐 크리미널 마인드, 위기의 주부들, 그레이 아나토미, 이런 굉장히 유명한 영화와 미드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는 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영화나 미드의 콘텐츠를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오래 해왔어요. 자, 그러면서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 영화로 영어 공부했을 때 어려움을 느끼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으신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개 영화로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 그럼 대본을 다 외워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국어 영화 대본이 있어요. 여러분 그 대본 스크립트를 한국어로 외우는 게 쉬울까요? 네, 사실 배우들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그 스크립트의 대사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연기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어의 대사조차도 다섯 줄 이상 넘어가면, 아니 다섯 줄이 뭐야, 우리 세 줄 이상 넘어가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화 대본을 막 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쉐도잉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어요. 물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쉐도잉 얘기도 한 적이 있지만 초보자 혹은 초중급자 스피킹을 하시는 분들이
이 쉐도잉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영어 스피킹을 하는 입의 근육이랑 한국어를 말하는 입의 근육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쉐도잉을 똑같이 따라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혀 실망하실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스피킹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똑같이 따라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연습하는 데 있어서 그게 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영어 공부 회화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아해서 최소 10번 이상 반복할 수 있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고르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를 추천드린 거예요. 물론 뭐 디즈니 플러스가 아니더라도 넷플릭스든 왓챠플레이든 여러분들이 그 컨텐츠를 구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자, 그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왜 본인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하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냐면 이거를 10번 이상은 반복해서 보셔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치 좋아하는 음악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컨텐츠,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10번 이상은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생각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굉장히 익숙하죠. 하지만요, 여러분, 스피킹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계속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어 스피킹을 하는데 한국어로 먼저 생각하고 영어 스피킹을 하지 않아요.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영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이게 진짜 영어 스피킹의 발화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단계까지 가셔야 여러분들이 영어 스피킹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도 레벨이 되려면 어떤 걸 연습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나 컨텐츠를 가지고 공부하실 때 영어와 한국어가 1대1로 매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간단한 예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스퀴드 게임이 정말 센세이션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이 게임이 외국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됐을까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Green light. Red light. 여러분, 우리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Hibiscus flower has bloomed.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은율에 맞춰서 우리처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걸 영어로 입힌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weird 할 수가 있어요.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역가는 번역가 나름대로 굉장한 고민을 거쳐서 이걸 아주 단순하게 red light, green light라고 번역을 하신 걸 거예요.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꾸로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표현이 한국어로 번역이 됐을 때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이상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번역가들이 영어로 된 이 영화들을 번역해 올 때는 그대로 직역을 하지 않고 의역을 해서 우리나라에 맞춘 표현을 적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서서도 제가 단순히 대사를 외우지 말라 영화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뇌는 어떠한 스토리, 이야기와 결부가 되면요 이걸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뇌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뇌의 시냅스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걸 암기하거나 기억할 때 그걸 스토리 안에서 기억을 하게 되면 더 잘 기억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제가 디즈니에서 명언을 몇 가지 뽑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앞으로 제 채널을 통해서 영어 영상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꼭 올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아 그리고 제가 또다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해요. 네, 블로그에 방문해 주시면 제가 또 텍스트로 적어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번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keys. What was that for? It doesn't matter. It's in the past. Yeah, but it still hurts. Oh, yes, the past can hurt. But the way I see it, you can either run from it or learn from it. Ah! You see? Ow! Jeez, what was that for? It doesn't matter. It's in the past. Yeah, but it still hurts. Oh, yes, the past can hurt. But the way I see it, you can either run from it or learn from it. Ah! You see? Ow! Jeez, what was that for? It doesn't matter. It's in the past. Yeah, but it still hurts. Oh, yes, the past can hurt. But the way I see it, you can either run from it or learn from it. Ah! You see? Actually, I just remembered I have a pal at the DMV. Flash is the fastest guy in there. You need something done, he's on it. I hope so. We are really fighting the clock and every minute counts. Wait. They're all slots? Actually, I just remembered I have a pal at the DMV. Flash is the fastest guy in there. You need something done, he's on it. I hope so. We are really fighting the clock and every minute counts. Wait. They're all slots? Actually, I just remembered I have a pal at the DMV. Flash is the fastest guy in there. You need something done, he's on it. I hope so. We are really fighting the clock and every minute counts. Wait. They're all slots?